교황청 신앙교리부가 교리선언문 간청하는 믿음을 통해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청할 경우 축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다수 매체에서 교황청이 동성 커플을 공식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교리선언문의 핵심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찾아왔지만 난방비 인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늘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도 증가해 기부가 절실한 상황 속 연탄 봉사 현장까지 함께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목을 하는 박홍식 신부가 성탄을 앞두고 두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한 교리서와 복음서 두 권이 한국어로 출간됐습니다.